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로 저희들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온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마땅히 전하여야 할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메뚜기와 배짱이 그 우화의 내용을 아시죠? 메뚜기와 배짱이가 아니죠. 무슨 얘기? 개미와 배짱이. 갑자기 바뀌었네. 네. 아니 그런데 메뚜기와 배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지금 뭐 앞에서 목사님이 말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자세 같으세요. 예. 예.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아, 개미가 여름 내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배짱이는 게으름을 피우고 빈둥빈둥거리며 놉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개미는 여름 내내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배짱이는 그 더운 여름날 그늘에 앉아서 기타를 퉁기며 노래 부르며 게으름을 피우고 놉니다. 이 배짱이의 생각은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거죠. 개미가 그 배짱이를 보면서 아이고 저러다가 겨울에 얼어 죽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제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개미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열심히 일한 탓에 디스크에 걸려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고 지금까지 일해서 번 모든 돈은 병원 치료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반면 이 배짱이는 연예계 기획사의 눈에 띄어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되고 앨범도 내고 영화도 찍고 CF도 찍어서 수억을 받고 호강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나온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들은 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 부지런하게 사는 것, 이것은 그것 자체로 참 귀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보상입니다만 그 모든 가치를 무의미하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땀 흘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보다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어떤 그 요행적인 어떤 것이 요행적인 것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오늘날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나 또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대박을 꿈꾼다든지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일들이 많죠. 요 근래에는 뭐 비트코인 뭐 이래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니면 뭐 주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로또를 그 기대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신앙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에 이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가치와 어떤 기준들 또 세속적인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치 무의미하게 여기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삶이라는 영적 전쟁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싸우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마귀의 궤계에 우리가 지지 않도록 영적인 무장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우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신이 죄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로고 중에 이 물고기 마크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 우리가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익투스라는 것이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의미인데 그 단어들이 하나의 이니셜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니셜이냐 하면 Jesus Christ, Son of God, The Savior의 이니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것의 그 이니셜이 익투스. 그래서 이제 그 로고를 쓰는데 과거에 기독교 초기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 신앙인들이 함께 만났을 때에 그들의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 신앙을 나누기 위하여서 어떤 그런 상징적인 로고로 이제 서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과거에 혹시 보셨다면 그 배너 영화 속의 한 장면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차량 뒤에다가 그 로고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량을 보면 그 물고기 마크 아래에 다리가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나는 진화론자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요즘에는 그 안티 예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온갖 욕과 험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거짓된가, 허황된가, 모순된가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내가 만난 신자들, 내가 본 교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서로 간증을 아주 은혜롭게 나누는 그런 현상들이 그 안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지능적이고 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 무장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그 유다 방백들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업신여기며 비웃으며 여러 두렵게 하는 말로 그들을 공격을 할 때에 거기에 그들이 빠져들지 않고 그들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며 무장하고 경계하며 대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이 유다 공동체 안에 유다 공동체에 외부적인 공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곤란을 겪었던 내용들이었다면 오늘은 그 공동체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공동체를 가장 치명적이고 또 위험스럽게 만드는 그 요인들은 외부적인 공격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내부의 갈등과 어떤 분열과 어떤 분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아주 상당히 번영하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로마를 넘볼 수 없을 만큼 로마는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힘이 있고 번영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눈을 씻고 봐도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로마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을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형태상으로는 게르만족이 이 로마 제국을 침입을 함으로 이 로마가 쇠퇴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로마 안에는 어떤 내부 구조의 어떤 문제를 품고 있었고 계급 간의 그 갈등이 심화되었던 어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하여서 이것은 썩어져서 쓰러져가는 고목을 그저 게르만족이 한 번 더 밀어줬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가장 위험에 처해졌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많은 핍박과 공격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교회들이 불타기도 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나 신자들이 더욱 순수한 신앙을 가졌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어디서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그 온전한 신앙으로 더욱 부흥되고 더욱 은혜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위를 보더라도 교회마다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려서 법정으로 또 소송을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싸움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그 내부적으로 그들 안에 불거지는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약이 되는 결과들인 것이죠. 그만큼 어떤 외부적인 공격보다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우리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5장을 보면 이 유다 공동체 안에 그 내적 갈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성벽 재건에 동참한 자들인데 그들 안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들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고 또 원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로 원망하는가? 크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할 만큼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기 위하여서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모두 저당 잡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는 거죠. 밭과 포도원으로 빚내서 세금을 바쳐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형제의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한 이 유다 방백들 안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또 그들 안에 있는 부유층과 귀족들이 그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물리는 것이죠. 더군다나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은 그들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그 곡식을 얻기 위하여서 그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아주 중차대한 과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이방인들의 위협과 공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하기에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하기 위하여서 동참하고 그 일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서 느헤미야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6, 7절 한번 보시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면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 안에 있는 귀족들과 이 민장들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과업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실리 추구와 이익을 만들기 위하여서만 그들은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취리하고 치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남은 여분 곡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팔면서 또 그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처한 그 악한 처지를 지금 이들이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외부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가져가야 할 공동의 사역을 놓치고 자신의 개인의 사리사욕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그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지난주와 같이 이런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외부적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누르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 위에 어떤 그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서도 이 애굽 군대는 마병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로운 신분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평화로웠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언제나 무리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구약성경 212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시죠. 불을 내리셔서 그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합니다. 그 일을 보고 백성이 부르짖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저 진영의 끝을 사르는 정도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탐욕이 들어옵니다. 이 탐욕을 품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 나와 있죠?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경을 보면 장정만 60만이 되는 인원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다른 소수 민족들이 그들 중에 함께 유입되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난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출애굽한 기사 속에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백성된 가치를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무엇을 목적하는지에 대하여서도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느니 이들과 함께 나가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현실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애굽을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나와봤더니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광야였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거기 보니까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섞여 사는 인종들의 탐욕을 품은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다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 불평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고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마늘과 부추와 파와 참외 이런 것들을 먹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된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목표하심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들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고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시야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섞여 사는 인종들과 같이 그들은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당장 먹고 살 일에 대하여서만 집중하고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대로만 그들의 생각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하는 그 비교를 보면 그 비교의 대상이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그 광야에서의 현재와 과거 애굽에서의 상황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교를 하더라도 그들이 비교해야 될 것은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였는가를 비교해야 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교를 하지 않고 단지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가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는 오로지 먹을 것이 광야 한 가지밖에 없던 거죠. 애굽에서는 그 애굽 사람들이 준 먹을 만한 것이 다양하게 있었다라는 것으로 비교를 하니까 지금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왜 애굽에서 나와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왜 불러냈는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고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시야가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야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의 비교는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야 될 것이 아니라 현재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르게 하실 그 땅과 비교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아무리 광야길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으며 그 땅이 진흙길이요 그 진탕길이요 정글이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큰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왜요?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된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 시야는 지금 끊어진 채 현재와 그 과거 애굽 땅에서의 삶과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런 불평과 원망과 또 탐욕의 마음들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11장 31절부터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 결국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기를 씹어서 그 이사이에 아직 고기가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그 각주를 보시면 기브론 핫다와라는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석교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들이 보는 것은 현실의 문제요 당장 배불리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모든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공동체 안에 원망과 그 탐욕의 불씨가 자라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고통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본 것과 전혀 상반된 사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졸고 계시는 분들도 눈 뜨시고 예, 저를 보세요. 지금 여기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돼 있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두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아주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품었길래 이러한 모습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그냥 그들은 참 사랑이 많았고 배려심이 많았고 자비가 많았고 긍휼과 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힌트는 33절에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받자 그들 안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시야가 떠지며 그 영혼에 대한 가치가 더욱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악착같이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채우고 쌓고 자기 것을 움켜쥐는 대로만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나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자 영혼에 대한 가치와 그 시야를 보게 되고 지금 자신이 쥐고 있는 이것들이 사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통용하고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참 복음과 참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는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유다 방백들 그리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느헤미야로 돌아오셔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유다 방백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인식하고 대회를 열게 됩니다.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대회를 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회를 열고 8절 9절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들의 놓쳐진 시각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자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행할 것을 느헤미야가 명령하죠. 10절부터 보시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래서 그 구워준 것에 대한 이자 받기를 그치도록 하고 또 그들에게 받은 소유의 일부를 돌려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광야 속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유입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실력으로나 지위로나 권세로나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런 대접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어떤 다른 눈길로 바라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지위와 권세를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셔서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건 참 바보 같은 짓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는 것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적인 목표와 그 시야들을 흐리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탐욕의 무덤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요,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 바람대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안목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박사인 거 티내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드렸죠. 교회에서 박사는 박집사를 줄여 이야기할 때만 박사라는 표현을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면 저처럼 안 씨나 노 씨만 박사 칭호를 쓰도록, 그래서 안 박사, 노 박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며 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로만 우리가 가장 큰 가치로 삼고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며 그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이후에 보여주는 본을 한번 보시죠. 어떤 본을 보여주는가? 14절 보세요. 그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내세우는 입장과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백성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그 총독의 월급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5절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총독으로서 그 전에 있던 총독들의 관행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이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지 않은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까 9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그 명령하였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나옵니다. 16절에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총독의 수하에 있다고 하여서 그 열애가 없도록
어떤 특혜가 없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에는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서 이것들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느헤미야 총독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총독은 그 수하의 종자들과 자기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었고 그 먹이는 데 드는 비용들은 백성들이 부담하도록 그것을 이제 받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 자비를 들여서 자기가 먹여야 될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마땅히 이 하나님의 과업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삼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것만 유일하게 소망하고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메시지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 속에 또 이 사회 가운데 불러서 우리로 하나의 공동체 이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또 목표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며 또 제자를 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는 그 일들에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과 그 일들을 진행하는 일들보다 사실은 우리 개인의 어떤 현실적인 욕구와 이익을 만드는 일에 우리는 더 큰 무게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거나 해서 다른 주로 이주를 해서 교회를 선정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 일들을 동역할 그런 교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나에게 현실적으로 어떠한 유익이 있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즐겁게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로만 보십니까? 아마 후자 쪽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실 때 교회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또 진중하게 살펴보겠죠. 이왕이면 뭐 좋은 게 좋죠. 사실은 좋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 참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우리 같은 교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비웃는 겁니까? 네, 저 뭐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유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셨다, 뭐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추진하며 그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만 추려가지고 내가 얻어먹고 그렇게만 다니겠다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네, 같이 한번 외워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서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라 하는 그 약속된 것들을 내 힘으로 얻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챙기기 위하여서만 우리의 모든 전심과 인생과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비하여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고 그저 사후 세계를 위하여서 보험 드는 정도로 그치고 신자라는 것은 그냥 무늬만 신자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교회에서 와서만 전력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되 여러분들이 마땅한 신자된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마음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유다 방백들의 모습 그리고 그 광야에서 섞여 사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함께 동조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 삼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는 것은 가장 선한 일을 할 때에 언제나 찾아옵니다. 지금도 이 느헤미야 방백들을 보면 성벽 재건을 다시금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원망의 불씨가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선한 사업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중에 그런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불평들이 싹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 가운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권면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안에 어떤 다툼과 분쟁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일, 아주 좋은 일을 할 때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고 나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고 신자로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일을 할 때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옳은 일을 할 때
내가 그 옳고 선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자만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기 쉽고 우리는 거기서 교만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 것이며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겸손하게 행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